다음은 9월 9일 오늘의 국방단신과 국내 코로나19 종합상황 전해드립니다. 국가보훈처가 지난 8일 보훈 선양과 홍보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11개 대외 유공기관의 보훈처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. 보훈처에 따르면 유공기관 중 부산교통공사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사에 보훈의 길이라는 보훈 홍보관을 조성해 지역사회에 보훈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일조했습니다. 또 경남신문사의 경우 지난 36년간 경남보훈대상 시상을 통해 모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발굴과 포상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하고 예우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. 육군이 국유재산으로 관리가 필요한 육군 내 토지와 미등재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전북 전주시 LX 본사에서 열린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숭재 육군공병실장과 최송욱 LX 공간정보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. 육군은 업무협약에 따라 LX로부터 국유재산 관리와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필요한 지적 측량 등 전문기술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.